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 영상이 또다시 길어졌죠? 오늘 작업 영상은 일단 전화 받았을 때는 굉장히 간단한 일이었어요. 컨테이너 하나만 옮겨주면 돼요. 뭐 몇백 미터 옮기는 것도 아니고 한 20m 정도만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상태죠. 36짜리 컨테이너가 있는데 양쪽에 소나무가 있고 또 바로 뒤쪽에는 펜스가 쳐져 있고 또 위로는 전기줄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지게차가 90도로 꺾어야 되는데 그 정도 공간은 나오는데 뒤쪽 땅이 굉장히 약합니다. 잘못하다가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요금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돼요. 이런 작업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 지게차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다른 지게차 사무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제가 왔는데 이제 그분도 와보지 않고 다른 이제 포크레인 하시는 분이 소개를 해갖고 돌고 돌아서 이제 제가 일을 하러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요금을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3단 지게차에다가 지금 일이 난이도가 있는 작업입니다. 지게차가 빠질 수도 있고 제일 겁나는 게 지게차 빠지는 거죠. 그리고 저 컨테이너를 여기뿐이 아니라 뒤쪽으로 지금 옮겨야 되는데 거기 가면서도 3단 높이로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10만원에 한 작업입니다. 이게 안 빠졌으니까 다행이지 빠졌으면은 또 지게차 요금을 추가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굉장히 난감해지죠. 원래 이제 이분들도 원래 예상했던 요금보다 지게차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별로 안 좋은 상태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또 막 이것저것 막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소나무를 자를 수가 있으니까 작업에 들어간 거죠. 일단 해보고 안 되면은 소나무를 자른다는 그 옵션 걸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게차 90도 회전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지금. 이 뒤쪽 땅이 빠지는 땅이거든요 지게차가. 바짝 말라있는 땅임에도 지게차는 빠집니다. 약간 경사가 져 있어요 뒤쪽으로요. 빠지게 되면 이제 다른 지게차 올 때까지 꼼짝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갖고 일단 소나무 때문에 제가 지게발을 내리지 못해요. 저기서 90도 꺾은 다음에 내려야 되는데 그걸 내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단 소나무 가지 한쪽을 잘라버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톱질을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이곳에 전기톱이 있다는 얘기죠. 전기톱으로 하면 뭐 저까지 그 금방 자르죠. 나무 그 한쪽 자르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두 개 이제 가지가 뻗어 있는데 한쪽 거만 자르고 일단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계속 이렇게 잘라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일단 소나무가 아깝잖아요. 뽑아버리기에는. 또 뭘로 뽑습니까 저거를. 지게차로 뽑을 수도 있겠지만 쉽게 뽑히면 다행이지만 잘 안 뽑히죠. 그럼 포크레인으로 파야 되는데 또 언제 기다리고 있습니까. 일단 가지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톱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저거 이제 컷소라는 거죠. 컷소. 주로 철거 작업하시거나 전기 작업하시는 분이 많이 쓰는 공구예요. 저건 뭐 나무도 잘 잘리고 앞에 톱날을 뭘로 끼냐에 따라서 뭐 청동파이프, 황동파이프, 쇠파이프 다 잘립니다. 저거 하나 있으면 아주 유용한 장비죠. 저게 요즘에 또 무선으로 많이 나와있죠. 무선으로 된 컷소는 정말 탐이 납니다. 값이 너무 비싸서 그렇지. 가지 하나 자르고 있죠. 저 가지 자르고 또다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자른 거 갖다 놓고 자 이제 발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가지 때문에 제가 발을 못 내리거든요. 방향을 다시 잡아주고 이 방향 잡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땅이 단단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후진하면서 발을 내리고 있죠. 이게 아주 깝깝해요.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뒤로 이제 여기서 아차하면 지게차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내렸는데 자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게차가 역시나 빠져버리죠, 이제. 이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밀한 작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너무 공간이 좁고 땅이 약해갖고. 지금 빠져갖고, 지게차를 부르느냐 할 것까지는 없고, 제가 삽을 갖고 다니거든요. 삽으로 다 옆에만 조금 파주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무턱대고 파는 거 아닙니다. 지게차가 움직이는 걸 봐갖고, 어떻게 하면은 안 빠지고 지게차가 갈 수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서 삽질을 해줘야 되죠. 삽질이라고 정말 삽질하시면 안 되죠. 잘 생각하고 삽질을 해줍니다. 이제 간신히 들어왔죠. 이제, 이제 콘테이너를 떴습니다. 요 사이로 빼내기만 하면 되죠. 요대로 빼갖고, 그대로 이제 후진으로 들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소나무가 바로 제 발목을 잡죠. 오른쪽에 있는 소나무가 저를 사정없이 눌러주는 거예요. 이게 약간 들면서 빼야 되는데 눌려갖고 콘테이너가 딸려 나오질 않아요.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두고 가지를 잘라야죠. 지금 몇 번 해도 안 돼요. 제가 그 상황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안 돼서 이제 내려가 보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내려가다 보니까 소나무가 저를 누르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이 못 가지. 여기까지 왔으면은 안 한다고 갈 수도 없고 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뒤에 가지를 자를까 하다가 차라리 어차피 왼쪽 소나무는 망가졌으니까 저 하나 남은 거 마저 잘라버리자고. 요거 잘라버리는 게 낫죠? 저거 하나 자르면 그래도 편하게 나올 수 있죠? 원래는 이제 오른쪽 가지 눌러주는 거 잘라서 안 되면은 다시 이걸 잘라 그랬는데, 이제 한 번에 가위로 해갖고 이 굵은 나무를 잘라버리기로 했습니다. 사정없이 잘라주세요. 컷소가 있으니까 뭐 나무 한 그루 자르는 건 뭐 식은죽 먹기죠. 잘 잘려지고 있죠. 원래 이제 후진으로 들어가면 되게 좋아요. 근데 후진으로 들어가려니까 앞에 소나무가 지금 걸려있잖아요. 오른쪽. 그래서 이제 후진으로 못 가고 왼쪽으로 돌려갖고 전진으로 들어갈 거예요. 뭐 전진으로 들어가면 약간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장비가 좋으니까 나무 한 그루는 뚝딱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콘테이너로 운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콘테이너가 이제 앞으로 가다 보면은 중간에 또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3단 지게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높이를 제가 4250 올라갔는데 4.25m요. 그걸 최대한 끝까지 올렸는데도 소나무에 닿더라고요. 꽤 큰 소나무죠. 높이 들었을 때는 이런 비포장길은 갑자기 어디가 푹 주저앉는다거나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 높이 콘테이너를 들고 있는데 한쪽이 땅이 꺼져갖고 바퀴가 빠지거나 그러면은 이 지게차는 전도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마스터가 흔들흔들 거리죠. 지게차는 상당히 잘 넘어가는 장비예요. 생각보다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소나무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지나갈 때는 정말 천천히 이동해야 되죠. 지금 2배속으로 갔으니까 2분의 1 속도로 보시면 되죠. 엄청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이런 땅 정말 조심해야 돼. 지금 오른쪽 왼쪽은 지게차가 빠져요. 잘못하면요. 무사히 넘어왔습니다. 소나무를. 일단 이제 첫 번째 난간, 두 번째 난간 빠져나갔고 세 번째 이제 요거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왼쪽 코너에다 놓을 거예요. 앞에 쪽에는 이제 빈하우스가 있습니다. 근데 하우스 앞에 왼쪽 코너에 놓을 건데 역시나 이거 돌려놔야 되죠? 그냥 이대로 가서 놓는 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90도 돌려서 놔야 되는데 그 놓는 부분에 지금 수평을 박았고 밑에 벽돌을 다 고여놓으셨어요. 그대로 돌려서 그대로 놓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 나무들이 있죠? 간혹 나무들이 하나씩 있는데 저 나무가 제 또 발목을 잡죠. 지금 여기 나무 한 그루 있고 저 앞에 한 그루 있는데 거기가 센터 자리예요. 그럼 지게차가 콘테이너를 놓고 빠져나오려면은 저 나무에 걸린다는 얘기죠. 혹시나 해갖고 지금 들어가 보는데
이건 회전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지게차가 저 앞에까지 더 나가야 되는데 벽돌을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또 그만큼 공간이 없어져 버려서 지게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하죠. 아, 뒤에는 이제 바짝 다 있습니다, 나무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시 중간으로 가갖고 컨테이너 돌려서 후진으로 들어올 거예요. 지금 아까 2시쯤 안 돼서 시작했는데 벌써 2시 23분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23분이 걸려버렸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죠, 이런 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놓으면 되는데 못 나요, 그게 걸려갖고. 앞으로 지금 많이 못 가잖아요. 이게 저 앞에까지 쭉 나갔다 들어오면은 한 방에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못 가다 보니까 이 모양이 난 거죠. 이제 거기서는 회전이 안 돼요. 회전이 안 돼갖고 뒤로 좀 빠져나와서 회전으로 해서 후진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후진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일이 참 묘하게 꼬여가네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아시지만 이 앞에 쪽에는 땅이 안 좋습니다. 거기서 회전하게 되면 지게차가 푹 빠지는 땅이에요. 이 지게차 봤을 때는 쇳덩어리고 단단하고 그렇게 생긴 것 같아도 연약합니다. 연약한 땅에서는 지게차가 빠져버려요. 아까 내가 밟았던 데 보면은 저 나무 있는 데 보면 땅이 많이 지금 막 파여있죠. 지게차 밟은 곳은. 역시나 여기서 회전하는데 저 가운데 저게 벽돌이 없어야 돼요. 저게 없어야지만 지금 손으로 움직여보니까 안 움직이네요. 진작 지게발을 띄워놓고 그랬습니다. 내 지게차 저 앞에까지 쭉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거 벽돌을 위에 걸 좀 띄워버리기로 했어요. 무한마루 두들겨 패죠. 자, 벽돌을 띄워버립니다. 저걸 띄워야지만 내 지게차가 저 앞에까지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회전이 쉬워지죠. 이게 단단한 땅 같으면은 제자리에서도 회전을 해도 되지만 이 단단하지 못한 땅에서 제자리에서 회전하다가는 땅이 파이면서 꼼짝 달싹 못하게 되죠. 지금 이제 이 뒤쪽에 센터에 거의 센터 쪽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작은 나무가. 근데 그 나무가 또 지게차 후진하는데 제 뒤에 웨이트 쪽에 걸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또 그것도 잘라버려야 되죠. 이제 열심히 자르고 계십니다. 잘라야지만 그 옆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나무 전체 자르는 건 아니고 가지만 자르는 거예요. 이 컨테이너 하나 옮기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되죠.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죠. 지게차, 영업용 지게차, 우리 같은 영업용 지게차는 딱 보면 보입니다. 이 작업이 순조로울 것인지 되긴 되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요런 게 이제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어디서 콘테이너를 돌려야 되는데 이런 동선 같은 것도 눈에 빨리빨리 들어와야 되죠. 이제 영업용 지게차를 잘하고 못하고의 판가름 될 수 있겠죠. 위험이 많이 보여야 됩니다. 자, 이제 콘테이너를 안 치고 있어요. 수평은 다 반응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만 잡아주면 돼요. 수직, 그 수평 다 돼있기 때문에 수직만 잘 맞춰주면 되죠. 컨테이너 각도만 잘 맞춰서 내려놓으면 되는데 뒤에 이제 나뭇가지는 한쪽만 잘라줬어요. 지게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딱 거기 걸리는 거 있죠. 또 공교롭게도. 자, 벌써 여기까지 오는데 30분이 넘어가고 있죠. 간단한 작업이었는데 이렇게 힘이 듭니다. 일단 지게차가 못하는 작업은 거의 없겠죠. 대부분 다 하는데 이제 정말 못하는 작업도 있긴 한데 지게발 빼갖고 나올 때는 못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거나 그럼 이제 요금이 문제가 되니까 못하는 거죠. 대부분 이제 힘들게 해서 그만큼 요금을 정당하게 받으면은 힘들게 했어도 그 힘들었던 게 싹 달아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지가 않거든요. 힘들게 했는데 요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가감히 포기해버리죠. 지금 간신히 돌려 나오고 있습니다.
돌려서 나와갖고 수평 한 번만 더 봐주면 돼요. 왼쪽에 나무들이 제 발목을 잡은 거예요. 보기에는 뭐 넓어 보이지만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게차 작업하는 상황이 굉장히 좁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게차가 어려운 일, 뭐 쉬운 일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제 가장 하기 싫은 작업 중에 하나가 어려운 일인데 요금을 적게 주려고 그러면은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보이는데 요금만 갖고 자꾸 싸게 하려고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은. 네. 여기도 이제 저기 그 사모님이 딱 결정했을 때 두 말 안 하시고 10만원을 주기로 하셔갖고 제가 마음 편하게 재밌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제 저 벽돌만 고일 수 있도록 한 번만 들어주면 작업이 끝이에요. 무사히 끝났습니다. 콘테이너 하나 옮기는데 시간 많이 걸리죠? 요거를 간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일반 지게차 요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이제 작업이 무사히 끝났고 또 바로 또 현차 주시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고맙죠. 이렇게 작업이 무사히 끝나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이 좋습니다. 만에 하나 저기서 빠지기라도 했으면은 좀 깝깝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긴 동영상이었는데 제가 짧게 하고 싶었는데 요거는 2배속으로 해서라도 거의 40분 가까이 걸렸잖아요. 그냥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